기억력을 높이고 싶어 하시죠? 네, 그렇죠. 다들. 그래서, 워낙 낮아서. 네. 기억력이. 그래서, 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가요. 뇌를 활용해야 돼요. 자꾸 써야지 돼요. 안 쓰면은.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느냐. 런던에 이제 택시기사들요. 택시기사 시험을 보려 그러면 런던은 박사들도 택시기사들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이런 데도요. 굉장히 이제 보수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2만 5천 개의 지리. 지역 이름을 다 외워야지 되고요. 그래서 한 3, 4년을 준비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들의 뇌를 한번 찍어봤더니 뇌를 우리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회백색 주르륵 되어 있는 그 부위가 조금 더 두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기억력이라든지 인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거든요. 후천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많더라. 활용하면은 더 잘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이 동물 중에서도 새라든지 다람쥐라든지 먹을 거 숨겨놓는 동물들 있죠. 그 동물들은 숨겨놓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 우리들도 그렇죠? 숨겨놓고 자기가 못 찾아냅니다. 어디 비상금 숨겨놓으면 정말 속상하죠.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동물들도 이렇게 해서 숨겨놨다가 찾는 동물들이 뇌그 회백색질의 부분들이 조금 더 두텁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뇌를 계속 쓰는 거, 활용하는 거가 중요하겠죠.